자, 이제 19번째 강좌죠. 이제 보는 인증 시험에 지금 이제 한자 성어 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비읍부터 이제 들어가는데요. 자, 비읍편부터 보면은 이제 박의부정 이것도 흔히 많이 쓰이는 단어라서 뭐큰 문제가 없죠. 널리 알되 능숙하거나 정밀하지 못하다는 그 그러니까 넓게는 아는데 정밀하지 못한 거. 박장대소 반목질시 특히 반목질시하고 이제 백안시를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흰백자 눈안자죠. 그러니까 흰 눈동자로만 쳐다보다 그러니까 흘겨보다는 뜻입니다. 반포지요 잘알죠. 발본색원 발산개세 막 산을 뽑아버리고 세상을 뒤집을 만한 그런 것이니까 굉장히 큰 기력과 웅대함 방약무인 언행이 방자하고 제멋대로인지 행동하는 사람이라서 이것도 밑줄 쳐둬야 됩니다. 방향 무인 배수지진 배은망덕 백골란망 백년하청 백년하청 중요하죠. 그러니까 중국 황하가 그러니까 그 누르황자 황하죠. 원래부터 황토빛이라서 그러니까 그 황하는 100년 지나도 맑아질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백년하청입니다. 아무리 바라고 기다려도 실현될 가능성이 없음. 백면서생, 세상 물정에 어두운 사람. 백중지간, 서로 어금버금해서, 즉, 일인지, 위인지, 이게 막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낮고 못함이 없는 사이. 난영난제, 백중지세 같은 뜻, 또 알아두고요. 백척간두, 본말전도, 원래 이제 본말전도, 원 중요한 것과, 그 다음에 중요치 않은 것이 뒤바뀐 경우. 부의부강, 부의자강, 뭐 삼강오륜에 나오는 것이니까 뭐다 알겠죠. 부중생어 다시 중요 단어입니다. 밑줄 쳐둘 거, 즉 소단에서 헤엄치는 물고기.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미래가 어찌 될지도 모르고 한가롭게 논의는 사람은 이제 부중생어라고 하죠. 특히 어떤 한가로움이나 여유로움이 오래되지 못함, 위기가 곧 닥침 이런 뜻으로 쓰이고, 부창부수. 남편이 하는 일에 아내가 따라주는 거, 부안회동, 이건 뭐 덩달이라고 하죠. 그다음 불림문자, 즉 말로 하지 않아도 알아듣는 것이니까 이심전심, 그다음에는 뭐 심심상인 뭐 이런 뜻으로 쓰죠. 불문가이, 불문가지, 묻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가 있다. 이런 뜻. 불문곡직, 옳고 그름을 묻지 않고 다짜고짜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불효불굴. 흔들림이 없이 아주 그냥 억세게 한번 그 굳은 마음 불치함은 중요 단어입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아랫사람에게도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래서 항문하는 자세, 붕우유신, 붕정말리, 비일비재, 빙탕지간 중요 단어죠. 빙탕지간은 어른과 숯불 사이로 서로 화합될 수 없음. 그러니까 얼음과 숯불, 그러니까 얼음 속에 숯불을 넣든 숯불 속에 얼음이 넣든 이건 꺼지거나 아니면은 뭐 불만 남든지 뭐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서로 화합할 수 없음. 그래서 활용하는 고사성어 그 문유제를 봅니다. 그 아비의 아들이다더니 부창부수 이거 안 되죠. 그것은 남편과 그 아내 사이니까요. 왜 그러냐면 앞에가 지아비 부자 그다음에는 지엄이 붙자니까요. 인생은 붕정말리인지라서 눈앞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삶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인생은 붕정말리이다. 붕정말리라고 하는 것은 막 앞길이 지극히 넓고도 멀다는 뜻인데 눈앞에 바로 일어날 일 이것은 좀 사용하는 것이 조금 그좀 어색하죠. 그는 진정한 백면서생으로 현실적인 지략가이자 또는 경제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세상 물정이 통달했다. 요거다구는 이제 관계 없겠죠. 왜 그러냐면 백면서생은 그 세상 물정이 어두운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4번의 비조. 그건 비조라고 하는 것은 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상 비조 이런 것도 시초. 자, 그러니까 올바로 쓰였고 앞날을 예견할 수 없을 때 느긋하게 백척간두의 자세로
백척간두의 자세는 매우 위태로운 것이라서 여기 잘못 쓰인 것이고, 2번으로 들어가서 두 집안의 내력이 빙탄지간이라 서로 잘 썼고, 배움에 귀천이 없지만 불치하문이란 성어로 볼때 채신머리 없이 물어볼 수가 있겠는 거 아니죠. 반대로 쓰였죠. 또 부안회동 동통다리 백년하청 아무리 바래도 거기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바람과 바램이 있었죠. 이제 그 표준말에서요. 바람이 표준말이고 어떤 희망을 나타내 주는 거. 그다음에는 바램은 표준말이 아니었는데, 따라서 어떤 거에서 바라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이제 다른 데 허용하는 것은 어떤 내가 바램으로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그 나의 어떤 바램으로 뭐 아무리 바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뜻도 이제 허용은 이제 되겠죠. 실지만 표준말은 바라답니다. 그다음에 영수는 시험 결과 어떻는지 묻지 않아도 알수 있다. 충분히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시호편으로 넘어갑니다. 사고 묻힌 낼때 고자가 돌아볼 것자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친척 하나 없다. 이런 뜻이죠. 사면초가 사상루가 모래사자니까요. 모래 위에다가 누각 쌓기니까 기초가 건실하지 못한 거. 그다음에 사족은 쓸데없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뱀의 이제 다리가, 혹시 도마뱀이란 다리를 그려야 되겠지만, 일단은 쓸데없는 것. 사필귀정, 올바른 대로 돌아간다. 사후약방문, 시기를 잃어서 낭패 보는 경우. 또 삼고초려 알수 있고, 삼순구식. 이게 순자가 열흘입니다. 삼순이니까 30일이죠. 30일 동안에 9번만 먹었다. 그러니까 혹시 궁핍하고 빈궁한 생활 같은 거. 삼인성우. 세 사람이 거짓말을로, 야, 호랑이가 나타났다. 그러면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는 특히 어떤, 그러니까, 잘못된 여론의 형성이라든지 이럴 때 삼인성우 같은 것을 씁니다. 상전벽해, 세상의 변화가 이제 매우 심하고, 세옹지마, 알죠? 설망어검. 이게 혀가 칼보다 날카롭다. 그래서, 하나의 그말 조심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설상가상, 설왕설래, 수구초심, 그다음에 수불석권,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 열심히 공부한다, 이거죠. 수서양단, 이것도 중요 단어입니다. 밑줄 쳐두고요. 구멍에서 머리만 내밀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이렇게 엿보는, 즉 어찌할 바를 몰라서 머뭇거리고 자기의 행방을 결정짓지 못하고 살피기 하는, 그러니까 그거는 관망만 하거나 또는 눈치만 보는 상태가 수서양단입니다. 특히 이제 어떤 이제 정치인들이 그 당을 떠나가지고 이 당으로 갈까 저 당으로 갈까 막 이런 엿보고 이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쓰입니다. 수어지교. 자, 이것은 물고기에서 이제 여기 이제 좀더 이제 교정을 좀 해놔야 되겠네요. 물고기에서 물이 살수 있는 것,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에서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아주 친근한 사이, 이런 뜻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것이고, 그 다음에 수주대토, 융통성이 없는 태도. 아까 각주구검하고 같다 했습니다.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것. 그러니까 어떤 변방이 위태로우면 중심도 위태롭다, 이런 뜻입니다. 숙맥불변, 때 숙이 콩숙자, 보리맥자입니다. 이게 콩인지 보리인지 이것도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리석은 사람. 식자우한, 학식이 있는 것이 도리어 근심을 사게 된다. 신상필벌, 신원서판, 즉 역시 신원서판도 주요 단어입니다. 밑줄 쳐두고요. 사람을 판단할 때네 가지를 중심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수, 그러니까 몸의 형태가 어떤지, 말씨는 또 명확하고 선명한 말을 하는지, 문필, 사람의 필력이나 아니면 문장력 같은 것은 있는지, 또 판단력, 이 판단력, 비판력 같은 분석력이 없으면 난리죠. 네, 이런 거. 신원서판입니다. 그다음에 신묵소시, 여러 사람이 다 보고 있다. 자, 밑줄 쳐두기 바랍니다. 이것도 그래서 세상 사람을 속일 수 없다. 심심상인, 이심전심하고도 같은 것이고, 십벌지목 역시 밑줄 쳐두고요. 열 번째가 안 나무가는 나무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면은 틀림없이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십시일반,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돈 십일지국. 이게 또 역시 중요단어입니다. 국화가 원래가 9월 9일이 절정인데 10일이 지나서 피는 국화. 그러니까 이미 때가 늦어서 뭐 일어난 일 또는 때가 늦게서 이제 성취한 것. 때 늦었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유죄를 보면은요. 거기서 국민들 대부분이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신목소시라는 말처럼 잘못 썼죠. 사람들 눈은 못 속여 이 뜻인데요. 십벌지목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제대로 됐죠. 그 다음에는 이심전심, 심심상인이란 자세로 임한다면 우리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은 팔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이심전심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가 심심상인의 자세로 임한다면 우리의 마음으로 재화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잘못 쓰였죠. 왜냐하면 이 사고파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뭐 사고파는 또는 경제 뭐 재화 이거라고 연결을 했으니까. 그래서 3번 같은 것은 참 애매모호하긴 합니다만은 여기 문장 사용의 문맥상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보다 칼이 더 무섭다고 했으며 이를 두고 설망어검이란다 바뀌었죠. 칼보다 말이 더 무섭다 이거죠. 잘 보면은요 이렇게 해서 좀 비겁한 문제 같은 것도 가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여기는 그 문맥 같은 것도 잘 살피는 것도 뭐 국어 능력 중에 하나겠죠. 또 국화가 충절했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십일지국이다. 아니죠. 때가 늦었다. 그다음에는 2번에서 고사성어의 올바르지 않은 거 신원서판으로 했는데 신수 말시 문필 판단력. 그다음에 신상필벌 순망치한 이것은 내부의 적을 외부의 적보다 경계하는데 이것은 아니죠. 자중질환 같은 것이 되겠죠. 그다음에 각주국음 수주대토. 그다음에 수서양단 이중적 판단형. 그다음에 이응으로 가서 아전인수 이게 이제 자기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뭐 이기주의죠. 그다음에 에이블비 양두구육 양상군자 밑줄 쳐둬야 되겠네요. 대들보에는 군자라 해서 도둑, 좋게 얘기하는 거죠. 어부지리, 언중육을, 예사로운 말 속에 깊은 뜻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밑줄 쳐두고, 여리박빙. 매우 위태로운 상태. 밑줄 쳐두고요. 여반장, 아주 쉬운 거. 연목구어. 염량세태. 이것도 역시 밑줄 쳐두고요. 그러니까, 권세가 있을 때는 붙어서 쫓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서 이제 뭐 알랑방구도 끼고 그런데 권세가 없어지면 또 푸대접 하는 거 염량세태 그러니까 감탄고토와 뜻이 같은 것이죠. 그다음에 염화미소 염화미소 심심상인 이심전심 이런 것들이 같은 뜻입니다. 오리무중 오비락 오상고절 이건 국화라고 해서 알아둬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월동주 이게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같은 배를 탔다 해가지고 이제 왼수들끼리 서로 같은 처지에 있는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이 협력해야 되는 관계죠. 그러니까 원수들이지만 서로 같은 처지에 놓여 있어서 협력을 해야 되는 관계 이걸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자, 온고지신. 자, 이것은 이제 옛 것을 가지고서 새 것을 안다 잘 아는 거죠. 와신상담. 그 삼나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섬나무 즉 가시나무를 말합니다. 이렇게 뾰족뾰족한 그러니까 가시나무 위에서 뭐그이뭐 저기에서는 잠자를 자고 쓸개도 이제 먹고 뭐 그러게 하면서는 그 원수를 잊지 않고 갚았다 해서 와신상담이 나왔고요. 용두사미 용머리처럼 좋게 출발했는데 뱀꼬리로 끝났다. 처음 시작은 장대한데 끝이 흐지부지한 거. 우공리산 중요 단어입니다. 우공은 그 옛날 얘기에 나오는 그 사람인데요. 근데 뭐 현자하고 우공하고 이제 서로 이제 대화하는 데에서 커다란 산이라도 꾸준히 저기를 하면 옮길 수 있다. 그러니까 마부유침하고 똑같죠. 커다란 도끼도 계속 갈면은 바늘이 될수 있다. 이거다고 우공리산도 계속 노력하는 거. 위편삼절 역시 중요합니다. 그런 공자가 주역을 막 여러 번 읽어서 끈이 세 번이나 끊어졌다. 그런 데서 나왔다고 하죠.
이관규천 뭐 우물안의 개구리 있죠? 이심전심 잘하는 것이고 이열치열 이율배반 이열령 비열령 이렇탁수 큰 문제가 없죠. 일취월장 임갈굴정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꼭 필요해야만 허둥지둥 때에 따라서는 그때야 서두르다 그런 뜻이죠. 자, 유죄로 들어갑니다. A불B로 목놓아 울었다. 잘못 사용됐죠. 왜 그러냐면 A불B가 슬퍼는 하지만 슬픈 것을 표시를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니까요. 목놓아 울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열령 비열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제멋대로 해석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3번에서 와신상담의 자세 아니죠. 기득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뭐그 잘못 쓰였네요. 일취월장 나날이 심각해져서 잘못 사용했죠. 그 다음에 옛이야기의 위절삼편이라고 주역을 3번이나 책을 찢어버렸다 이거 아니죠. 뭐 장난으로 낸것 같죠 그냥. 끈이 3번이나 끊어질 만큼 열심히 공부했다고 뜻이죠. 2번. 자, 교회벌 별전 그 심심상인 이것도 같죠. 말로 저기를 하지 않아 말이나 글로 쓰지 않아도 마음으로 느껴서 할수 있다는 뜻. 이렇탁수 한 사람의 잘못이 모든 걸 망쳐놓는 것뭐 제대로 썼네요. 용두삼이 처음 먹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흐지부지 끝나는 것. 4번에서 미래에 있는 임갈굴정 즉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은 필요하지 않지만 미래에 대해서 기대로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임갈굴정 아니죠. 그때 딱 닥쳐서야 허둥지둥 서두르다 이 뜻이니까 전혀 잘못 사용된 거죠. 5번에서 온고지신 이건 뭐 옛것을 살펴서 새것을 아는 것이니까 여기 제대로 썼고요. 그다음에 지읒과 치읒과 티읒에 대해서 이것도 좀 이제 빠르게 보죠. 자가당착 잘 아는 거죠. 모순되는 거. 자강불식 중요한 단어입니다. 밑줄 쳐두고요. 최선을 다해서 쉬지 않고 계속하다. 자승자박. 스스로 자기 굴레에 올가미 이제 빠지는 거죠. 자중질환 중요 단어입니다. 같은 폐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 또는 같은 뭐 회사라든지 이런 거기에서 내부 갈등이라고 보면 됩니다. 장삼이사, 그냥 평범한 사람. 그다음에 적반하장, 적수공권. 이건 맨주먹, 그냥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죠. 전전반측, 잠을 못 잔다. 이거 불면증. 전화위복 잘 알겠죠. 절차탕마,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학문에 정진을 하다. 절치부심. 이를 막갈 만큼 이때는 끊을 절자도 됩니다. 이빨이 끊어질 만큼 악물었다 이런 뜻입니다. 분화기역이다. 정문일침 남의 급소를 갖다 찔러서 충고하는 거. 정저지와 우물안의 개구리죠. 조령목에 도대체 그냥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아침의 명령 또 저녁 때는 이렇게 해라 또 고치고 조변석계와 똑같죠. 조삼모사 뭐 아침에는 세개 줄게 저녁에 네개 줄게 이런 거세요. 그러니까 사소한 조그마한 꾀로 상대방을 속여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조족지열 좌정관천 주객전도 주마가편 밑줄 쳐두고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하는 거에서 잘하는 사람을 더 잘하게 만드는 것. 또 주마간산 달리는 말에서는 이건 주마가편은 이게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하는 것인데 주마간사는 달리는 말에서 여기저기 산천 구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서 결국에는 뭐라고 할까요? 좀 정확히 보지 못하고 그냥 덜렁덜렁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중구난방 중요 단어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은 막기 어렵다 이런 뜻이고 지로귀마. 윗사람을 속여서 권세를 누리다 이거죠. 지음, 지오지간, 진인사, 배천명 잘 아는 단어들이네요. 그다음에 진퇴유곡 이것이 이제 나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을 갖다가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제 기호지세하고 똑같은 것이죠. 호랑이 타고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하는 자세. 그다음에 창의 상전 상전벽해하고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창의 일속
구일무하고 똑같죠. 넓은 바다에 좁쌀하나, 그러니까 못 찾겠다 그 꼴이나, 아니면은 많은 것 중에서 도대체 그 자그만한 거, 이것을 말합니다. 천려일실, 신중하고 신중에도 때로는 실수가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뜻으로 쓰이고요. 그다음에는 천양지판, 하늘과 땅 사이의 차이, 천우신조, 하늘이 돕고 신이 돕는다, 그렇죠? 천의무봉, 자,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하늘의 옷, 즉 천사의 옷은 솔기나 바느질한 흔적이 없이 아주 매끄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 무결해서 흠이 없음, 이것을 말하는 거죠. 천재이루, 이 제자가 그 실을 제자인데요. 근데 원래 그 제가 10의 40승입니다. 원칙 따지면 그러니까 일, 천, 만, 억, 조, 뭐 이런 경, 막 이렇게 해서 쭉하니 올라가서 10에 거기에 있는 40승이 되는 저희가 이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천재니까 10에 40, 그러니까 정확히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10에 40승이 이것이 재니까요. 여기다가 천재 하면은 10에 43승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로 따져도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천재이루의 기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로또 되는 것보다 훨씬 어렵죠. 뭐 훨씬이 아니라 그 천문학적 숫자죠. 그 다음에 청출어람, 뭐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에서 많이 쓰고, 초록동색, 뭐 서로 간에 같은 처지니까 뭐 개제는, 아니 가제는 개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초미지급, 눈썹에 불이 붙은 지경과 같이 아주 그냥 다급한 지경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촌철살인, 이게 조그만 쇠부피로 쇠부치로 사람을 죽인다는 말로 요긴한 데를 찔러서 감동하게 하는 거, 촌철살인 말합니다. 중요 단어 역시 침소봉대, 이게 과장하는 것이죠. 타산지석, 하찮은 것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탁상공론, 태산북두. 자, 유재를 이제 살펴보면은요, 거기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따라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공한 사례를, 이것이 아니죠, 남의 잘못을 이걸 본받지 않고 기본으로 삼아서. 그 다음에 2번에서 늦지 않은 초미지급, 안 되죠. 그 다음에 공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도 천려일실로, 이거 맞죠. 주마가편 격으로, 주마가편이 아니라 주마간산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중구난방으로 많은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없다는 그런 뜻이었죠.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서 초록동색이라고, 이게 초록동색 가제는 개편이라고 같은 편. 그다음에 우주선 발사 실패로 탁상공론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니까 그 탁상공론이 그 서로 간에 그러니까는 쓸데없는, 그 말하자면 뭐 실제 실생 실현실하고 이제 동떨어진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올바른 것이고. 그다음에 천의무봉, 때 위험한 상황인데도 천우무의무봉으로 위기를 벗어난 것을 보면 이것은 뭐 천재이루 같은 것을 써야 되겠죠. 그런 막그 아주 여러 근, 그러니까 소중한 기회, 뭐 이런 것으로. 그다음에 4번에서 커다란 공적과 비교하면 창의일수가, 아주 그냥 사소한 것, 도대체 입시 제도가 조변석계로 바뀌니, 이제 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피읍도 역시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좀 재빨리 보면은요, 중요 단어만 한번 지적을 해보죠. 우선 파사연정 중요합니다. 어떤 잘못된 것을 깨뜨려서 새롭게 잡는다. 그 다음에는 풍수지탄, 이게 부모가 죽고 나서야 부모에 대한 대해서 했던 불효에 대해서 후회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로동선, 그러니까 여름철에 화로, 겨울에 부채, 그러니까 쓸모없는 재능을 말합니다. 중요 단어고요. 한단지보, 자, 이게 본분을 잊고 억지로 남의 흉내를 내면은 실패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호가오위,
이게 남의 힘을 빌어서 뽐내거나 위세를 자랑하다. 그 다음에 호사유피 알겠고요. 홍로점설 중요합니다. 이게 막 빨갛게 타오르는 화로에 눈한 송이 떨어졌다 해서 아무 흔적이 없죠. 그래서는 아무 흔적 없이 쉽게 없어져 버리는 거. 그 다음에 화중지병 잘 알겠고, 그 다음에는 휘자뒤다. 원래 휘는 날 회자하고 자자, 구운고기 자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먹었다 해서 나오는 것이고, 효시남상 이런 것들이 처음을 나타내 주는 단어였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두고, 그다음에 유재현제, 거기에서 쓰임새가 화중지병 그림의 이 그림 속의 떡,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의미하고는 다르죠. 휘자정리, 역시 헤어지면 언젠가 만나고 만나면 헤어진다. 그죠? 만나면 헤어지니까 이건 이번엔 잘못 사용을 했네요. 그다음에 하석상대, 이건 임시방편이죠. 아랫돌 끼워서 윗돌 저기 하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효시 처음, 그다음에는 5번에서 풍수지탄, 이것은 좀잘 저기 제대로 썼죠. 그다음에 2번에서 하로동선 잘 알겠죠? 쓸데없는 거 함흥차사 한번 연락두절 휘자 많은 사람에게 오르내리는 거 한단지보 흉내내면 망한다 이거죠. 파사연정 잘못된 것을 버리는 거. 자, 이와 같이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